와우.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위스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슬라이드쇼로 좀 보여드리면서 해당 그 사진들의 정보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블로그에 사진과 그 다음에 에세이로 스위스 여행 이야기를 좀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위스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종종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스위스 여행 사진과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 지역도 상당히 낯설다. 그리고 이런 그 여행지는 또 어디를 가야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좀 정보를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이제 겨울에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내년에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각 그 여행지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셔서 보통은 제가 정보 전달 형태는 잘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도 꼼꼼하게 정보를 기록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여행지에서 얻었던 느낌 위주로 제가 주로 사진에 대한 에세이를 이야기처럼 푸는 그런 방식이라 정보는 잘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요청들이 좀 많으셔서 한번 정보를 전달 드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번 여행은 제가 젠트랄반이라고 하는 스위스 이제 기차 회사죠. 젠트랄반과 그 다음에 엥겔베르크 지역에 있는 티틀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티틀리스는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티틀리스 산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티틀리스 회사와 젠트랄반의 한국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아님에게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스위스 여행 정보 한번 재미있게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스위스 프로젝트를 하고 난 뒤에 벌써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기억 생생히 나시죠? 아,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 네. 네. 저도 사실 사진을 보면 더욱더 생생하게 나지만 안 봐도 몇 가지 장면들은 바로 어제 경험한 것처럼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장소를 많이 알게 돼서 또 가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스위스에서 한복 촬영을 했잖아요. 그랬죠. 쥐리 시내에서도 했고, 네. 또 공원 가서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티틀리 산 정상에 올라서도 했는데, 그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되게 힘드셨죠. 한복 입고 이렇게. 네, 이동하고. 처음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해봤는데, 일단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거는 현지에서의 반응이 그 정도로 폭발적이고, 예, 리액션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물론 막 매일 밤 다림질하고 옷을 건사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 있는, 예,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 현지인들이 한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거든요. 뭐 인도 여행객들은 뭐 이해는 좀 돼요. 워낙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니까. 근데 쥐리 시내에서는 현지 쥐리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일단 쳐다보는 건 기본이고
뭐 뷰티풀이라고 이제 연발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또 골목 식당에서는 막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자고 이야기하고 그럴 어떤 느낌이셨어요? 본의 아니게 약간 셀럽 같은 셀럽이 돼버려서 네. 현지에서 참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는데요. 그 색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게 좀 약간 화려하고 풍성한 옷감이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포토제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식당 분들이나 아니면 상인분들 또 눈길이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마다 눈동자가 커지셔가지고 참 이색적인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진 찍어서 예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지인들은 그 색의 조합이나 이런 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옷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위스 분들도 한복이 만약에 그런 진짜 전통 한복이 도입된다면 입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반응이 워낙 일단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네. 이게 약간 현대적인 양장에 비해서 불편하니까. 거동이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잘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트렌디한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에는 누군가 입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네, 그런 특별한 행사나 이럴 때. 이제 그 한복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네. 티틀리 산에 저희가 정상까지 올랐는데, 그때 정말 한복이 완전히 폭발적인 저는 인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상에 인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도의 핫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때는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그 티틀리스 정상이 해발 3,000m 이상 되는 높은 만년설산이다 보니까 그 고지 위에서의 바람도 어떻게 보면은 한복을 같이 멋스럽게 만들어준 도구가 되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도 연출이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사실 티틀리스는 인도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다 오는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인도 친구들의 그런 주목받는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동남아 친구들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복에 약간 살짝 국뽕같이 네, 그런 것들을 체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네. 한복이 어떻게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사람들 몰고 다니는 것처럼 맞아요. 예. 시선을 다 몰고 다녀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 정도 즐거웠어요. 관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그 했는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는 한복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두 컷인데, 네. 하나는 쯔리 시내에서 멀리 계셨을 때 이제 열차가 지나가고 그 쯔리 도시의 풍경과 그 야경의 조명과 한복의 어떤 그 발색?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현수교, 티틀리 산 정상에 현수교 지나갈 때 바람이 확불 네, 때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세아님이 픽한 혹시 기억나는 사진 중에 베스트 컷이 있다면 뭘까요? 저도 그 티틀리스 정상에서 바람과 함께 만들어낸 그 샷이 제일 인상 깊기는 했어요. 왜냐면 파란 하늘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물 중심이기는 했지만 바람이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컷이 그래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색감의 어떤 원색적인 그런 느낌도 잘 살렸던 것 같고, 언급하신 것처럼 쯔리의 그 도심도 사실은, 이게 의외로 한복의 그런 동양적인 것과 약간 현대적인 파사드하고도 잘 어울러지는구나 이런 것도 볼 네.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원픽을 한다면 티틀리스 위에서의 바람과 함께 만들어낸 샷이 아닐까. 그 사진은 저랑 공청으로 이렇게 고르셨네요. 네. 네. 혹시 같이 저희가 한복을 입었던 아니타 씨한테도 네. 여쭤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소감이나. 같이 동행하면서 일단은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워낙 많은 친구기도 했고, 참고로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네, 맞아요.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네.
딱 하나 기억났던 게 이타 씨가 저는 근데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맞아요. 왜냐면 다니는 사람마다 이거 무슨 옷이냐, 이거 어떤 드레스냐 물어볼 때마다 이거는 코리안 그 전통 의상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짧은 설명을 붙이면은 한국에서 왔냐고 이제 같이 물어보다 보니까 네, 아니타는 네. 그렇게 언급을 했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사실 스위스 산 하면 전형적으로 떠올랐던 산이 그린 색깔 진짜 만년설 뒤덮여 있고 깎아지른 듯한 그런 진짜 산 모양의 피크 쉐이프 있고 그런 건데 딱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티틀리산이. 근데 더 놀랬던 거는 곳곳에 호수가 하나 넘어 하나에 이렇게 예쁜 호수가 연달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뭐 하나 정도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스위스가 이게 전형적인 풍경인가요? 그런 게? 사실 스위스 산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초록 풍경, 만년설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이미지상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스위스는 이제 중부냐, 뭐 남부냐, 어느 국경을 같이 이렇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색깔과 장면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티틀리스를 계속 추천해 드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한 이유는 중부에서 접근성이 가까우면서도 초록 평원과 만년설, 그리고 이제 그 빙하 설산이 내려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자연의 호수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한번 기획을 그 했습니다. 호수가 특징적이었던 게 네. 제가 그 호수를 보고 와 하고 찍었는데 그리고 리프트 타고 또 넘어가서 다음 네. 호수 보고 우와 하고 이제 계속 와가 멀티플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와 그런 풍경이 다른 산도 뭐 그렇다 비스무리할까요? 티틀리스 말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산마다 이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어떤 데는 굉장히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딱 모양이 예뻐서 그 모양을 보러 가는 관망하는 산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딘가는 이제 그산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멋져서 유명해진 산도 있고요. 다양하긴 하지만 저희 티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부에서 가까운 만년설산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경험하신 그네 개의 호수 그런 것들이 이제 숨겨진 그런 히든잼 스팟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의 네. 티틀리스의 그러면 개성이네요, 걔가. 그렇죠. 네. 모든 산들이 또, 아, 그렇지는 네, 그렇지만은 않군요. 않습니다. 스위스 산들이 다 예쁘기는 하지만 티틀리스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을 제대로 보시고 오신 거나 다름없죠. 너무 하여튼 놀랬어요. 네, 호수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중에 우리가 처음 봤던 호수가 뭐 한국에서 트립제, 뭐 트룹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호수였잖아요. 네. 네, 그 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네, 티틀리스 하면 같이 많이 검색이 되고 설명이 될수 있는 곳이 이제 트룹제라는 호수인데요. 트룹제 호수는 이제 1800m 해발 고지에 있는 그런 걔도 높은 굉장히 호수였네요. 높은 호수죠. 그걸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가니까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케이블카로 뭐 그냥 15분 만에 당도를 하니까 마치 그냥 너무 편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고도가 높아서 굉장히 청명한 그런 공기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곳이고 트룹제는 이제 워낙 그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청정 호수기 때문에 네. 사시사철 푸른빛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룹제를 보시면서 관망도 하시지만 또 보트 체험도 할수 있고 그리고 트룹제가 이제 1800m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스위스는 워낙 기상 이변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에서 좀 이렇게 전망을 많이 못 봤다라고 아쉬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레킹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수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꼭 제가 정차해서 거기를 좀 소요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산이 워낙 높으니까 네. 포인트에 따라서 기상이 또 네, 다를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체험하셨잖아요. 네. 아, 그 보트가 이게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자, 이제 솔직히 공개해 주시죠. 어떤 아, 느낌이었습니까? 사실 네. 갔을 때몇번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단독으로 그렇게 보트를 운행? 네, 그렇게 운전을 해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 처음이 아니셨어요? 아, 아, 네네. 어쩐지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사진하고 다르게 이제 힘이 좀 딸려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워낙 베테랑 작가님들이 작업을 잘 아니, 해주셔가지고. 진짜 잘 움직이시던데. 저는, 저 그냥 바로 앞에서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는데, 좀막 이렇게 멀어지시길래, 네. 아, 저기 두 명이 젖는 것 같은데, 혼자서 저걸, 무겁죠, 누가? 누가, 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보통 커플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방향타 조타수를 잘 만나시면은 즐거운 액티비티가 될수 있을 것 보통 몇 같습니다. 명까지 타나요? 6인까지 가능한, 예. 6인이 탈수 네네네.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네. 그 트룹제에서의 보트 체험은 그냥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언제든 정박한 보트를 그냥 비어 있는 거 그냥. 네네 잡아서 사진도 찍고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바비큐를 했잖아요. 저희가 바비큐 파티. 그쵸? 네. 그 경험은 어떠셨나요? 그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직접 아, 그렇게 해본 거기서는. 거는, 네, 저도 처음이었는데, 워낙 또 트룹제 그 식당에서 세팅을 다 해줘서 손쉽게 할수 있었고, 생각보다 요즘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 지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희, 네. 그러니까 진짜, 남이 집히는 것만 쉽게 봤지, 직접 한건 처음이라.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눈으로만 보던 스위스 현지인들이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피크닉하고 바베큐 했던 그런 모습을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것도 색달랐고 또 자연에서 그렇게 그릴로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소시지 어땠나요? 탄 아, 소시지. 훌륭했습니다. 시커멓게 탄 소시지. 제대로 아주 웰던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속에는 촉촉하니 또 저도 되게 맛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사실 트로티 바이크라는 걸 저는 처음 접했는데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 트로티 바이크는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스쿠터 바이크 혹은 뭐 킥보드 같은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위스의 다양한 액티비티 중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중 하나인데 이제 의자가 없고 그냥 다운힐 트레킹 로드를 브레이크로만 조절을 해 가면서 즐기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빨리 내려가던데, 너무 짜릿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트로티 바이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이제 그 트로티 바이크 탑승을 하기 전에 안내상에 사인을 하고 이제 이용을 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여러 대중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인 액티비티다 보니까 많은 스팟들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는 액티비티인데 그게 그 로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즐겼던 그 트랙은 워낙 안전하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속도를 좀더 즐기셨어도 다음에는 진짜 네, 됐을 좀것 더, 같은데. 예. 네. 근데 사진 중간중간에 찍고 그쵸. 싶어서 언제든 멈추려고. 네. 네. 저희는 타지는 않았지만 마치 악마의 길 같이 이런 마운틴 바이크 길도 데빌 바이크. 있던데 네. 그것도 렌트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데빌 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그 스쿠터 바이크 또는 트로티 바이크보다 훨씬 더큰 바퀴에 좀 전문적인 그런 바이크를 누리는 액티비티도 있는데요. 데빌 바이크를 원하시면은 리프트가 내리는 그 장소에서 요아패스라는 장소에서 렌트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즐기시는 MTB용 자전거가 있으시면 그냥 그 리프트에
자전거를 실으셔가지고 다운힐을 저희 트랙을 이용해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트랙 보니까 정말 아찔하게 이렇게 경사가 있고 실제 이용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가던데 스위스 사람들은 어렸을부터 그런 걸 즐기나 봐요. 굉장히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평화롭기는 하지만 네. 생각보다 익사이팅한 그런 스포츠도 많고 특히 이제 저희가 멀리서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트랙을 가서 보면 그냥 다운힐이 아니라 이렇게 깊게 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운힐을 꿀러덩 타면서 그 반동으로 즐기는 그런 것도 또 스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그런 스포츠의 묘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스위스 갔다 왔다고 하면 마테오른 아니면 융프라우 네. 갔다 왔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티틀리스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던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봐요. 맞아요. 네. 일단 스위스 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유입되는 정보들이 유명 명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스위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팟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틀리스는 스위스 중부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만년설산 중에 하나고요. 해발 3000m 이상이기 때문에 가서도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액티비티도 다양하고 호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스위스를 방문하실 예정의 여행자분들이라면 루체른에서 4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 뭐 복수로도 가능한데 추천해 주시나요? 아 베스트 시즌을 묻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답하기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여름을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저희는 늦여름에 간 거죠. 그렇죠. 제가 초여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시기가 한 4월에서 6월 정도인데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7, 8월을 이용을 하세요. 그때는 워낙 햇빛도 강렬하고 관광객들도 붐비는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르게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때가 되면 알프스 초록 산 위에 있는 그런 알프스 허브라든지 들꽃들을 같이 감상을 하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월 정도 이때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스키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엥겔베르그 티틀리스야말로 정말 스위스 현지인들이 스키 스팟으로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붐빈다기보다는 정말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풍경을 또 색다르게 보실 수가 있어서 찐 스위스의 바이브를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겨울에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티틀리스 및 뭐 저희 여행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보 전달에 대한 영상은 한 번 더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지도에서 펴서 제가 사진 찍은 스팟이 어느 스팟인지 약간 그 지도에 마킹을 해가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